임실군이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 전용 송풍팬 설치를 지원합니다. 익산시가 악취 측정 체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축사 3개소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 설치를 지원해 환기와 온도가 원활하게 조절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외부 배출량이 최대 25%까지 늘어나고 축사 깔집 이용 횟수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여름철 가축의 사료 섭취 저하를 막아 출하 인력을 단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범 운행을 통해 장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선한 후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최첨단 악취 측정 시스템을 시민들이 체험하도록 해서 악취 저감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해 도입한 악취 측정 차량에 시민들이 직접 승차해 현장의 악취 포집과 측정, 분석 작업을 참관하도록 하는 탑승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 살리기 무주 네트워크가 유효 미생물, EM 활성액과 황토, 발효 촉진제 등을 혼합해 만든 흑공 3,000개를 남대천에 투하해 하천 퇴적원을 제거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주 네트워크는 마을 앞 도랑의 오염원을 줄이고 폐기물 수거를 실시하면서 생태계 복원을 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3회 순창 고추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는 8일까지 엿새간의 일정으로 관내 7개 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총 4개 리그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천여 명의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방문해 수준 높은 경기와 응원전을 펼치며 청정지역 순창의 면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